황의조 국위선양 말하면서 선처워서 반성 만나 피해자 측 엄벌 촉구를 하고 있다. 국위선양. 아무리 국위선양으로 아시안게임 우승을 만든 공이 있다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다. 별개로 봐야 된다. 맞지?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막어뭐좀 그런 색에 빠져 있으면 관리라도 잘하지 그랬어. 뭐야? 왜 관계하는 걸왜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걸 핸드폰으로 저장해 놓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어? 헤어졌으면 지워야지. 에휴, 황의조도 참 안타까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황의조가 애초에 그러지 않았다라면 아니지. 황의조는 애초에 그럴 일이 생길 일이 없게끔 자기 핸드폰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형수라는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해?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보통의 가족이란 영화도 약간 그런 내용이긴 해. 내 가족, 내 피붙이, 내 자식, 내 부모, 나와 연결고리가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중범죄의 과실을 저질렀다면, 범죄를 저질렀, 과실이 아니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을 나는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야. 보통의 가족이란 영화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애초에 찍지 않았으면 그럴 일도 없었지. 폭로할 거리를 만드는 삶이, 문제 아니야? 그 삶이 문제 아니야? 아니지. 누구나 다 허물은 있고, 누구나 다 어떤 그림자가 있는 거야. 사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뭐 데이터화 돼서 수치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정말 많을걸? 왜 모두가 사회적으로 규범한 인간처럼 살아야 해? 모르는 일이면 없는 일인 것처럼 살수 있는 거 아닐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역은 있는 법인걸? 그런 의미에서 난 형수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난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하려면은 황의조 보고 잘못했다고 하겠지. 옹호하는 게또 전혀 아니지만 또 어떤 새끼들은 이게 또 영상, 풀영상 올라 그러면 옹호한다고 지랄하겠지. 근데 난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딱 강단명료하게 어떤 인간상이라는 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나는 성수가 씨발년 같아. 형수가 개 같은 년 같아, 나는. 왜냐? 정말 말 그대로 뭐 형수가 만약에 폭로하는 그 내용이 내용에 그 명분이 여권신장 같은 여성으로서 착취당하는 여성의 어떤 피해자상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아무리 내 도련님이라지만 아무리 축구로
국대에 올라가고 또 해외에서도 막 불러주는 그런 탑급 축구 선수이지만 내 도련님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내가 명분으로 보자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뭔가 접근해 가지고 도련님의 이 악질적인 어떤 그런 좀 음흉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라면 좀 그럴 만한 명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피해자에 대한 어떤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생각 안 하고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했잖아. 난 그래서 더 나쁜 년 같아. 의도가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잖아. 돈 뜯어내려고. 그난 그렇게 생각해. 뭐 아시안게임 주역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완전히 이런 이번 일로 그냥 완벽하게 경력 단절이 되어버렸네. 가족들끼리도 그냥 쉽사리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무서워. 어떻게 보면은 그 황의조 형도 그러고 형수도 그러고 둘다 능력 없는 인간들이잖아. 그러니까 황의조의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것보다 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못 해낸 거잖아. 둘다 사회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황의조가 구해준 거야.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염치도 없고 이 황의조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아주 싸가지 없는 여자라는 거지, 그 여자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위아래 완전 직계 가족, 말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박수홍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는 맞아. 우리 엄마도 참내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크 세대 갔다가 내가 돈 아까워서 못 팔겠다 그러니까 그 세대 다 팔면 네가 생각한 돈까지 내가 메꿔주겠다 그러더라고. 진심으로. 그래서 야, 진짜 엄마가 좀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구나. 말만으로라도 되게 고맙지.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우리 엄마도 내가 용돈 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용돈 주면 난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너한테 고맙게 여길 테니까 팬가입 좀 해. 씨발놈아. 어? 팬가입 좀 해라 이 새끼야. 담뱃값도 없어? 그럼 돈을 벌어 이 새끼야. 데이터 쓰지 말고.
담배를 한 대 펴야 되겠구만.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아, 그리고 나 거 저 뭐야 그 GV80 얼마나 운전했는지 그 리포트가 되더라고. 되더만. 그래서 보니까는 야 많이 탔더라. 9월달 올려놨어 내가 여기다가. 9월 주행거리가 9월 주행거리가 1976km야 진짜 많이 탔어 9월달에. 원래 차 처음에 사면은 그런다더만.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거의 바이크지 뭐 이거는. 거의 뭐 바이크맨 키로 탔다. 이건 이제 안전운전 점수더만. 이거를 잘 유지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깎인다더만. 얼마나 운전을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유지해야 되냐고. 그게 형 보험에는 없어요 그 혜택이. 아 대신 그 팀앱 쓰면은 뭐 할인되는 혜택 그런 게 있죠. 팀앱 써야 돼? 아닌데? 이거 어플로 보니까는 연동되는 보험회사들 다 나오던데? 근데 형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그 애들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서 하면 꾸준히 거기서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무사고로 있으면은 보험료가 그럼 팀맵이랑 연동시켜가지고 모범 운전자로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팀맵으로 그럼 뭐 할인 혜택 나오네요. 최대 25% 할인이라고. 와 많이 깎이긴 하는구나. 만약에 보험료가 100만원이면은 25만원 깎아준다는 거 아니야? 네. 야무지구만. 아주 야무지구만. 이건 이제 10월. 10월은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탈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또 모르지. 비슷하죠, 지금. 이제 18일인데. 달에 1000km씩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좀 문제가 있다. 데일리로 80 타고 세컨카 사야겠다고? 그러면은 또 재산세가 불어날 텐데? 바이크는 재산세가 안 붙더라? 근데 차는 재산세가 붙더라고. 세컨카는 좀 그렇고. 그냥 뭐 나중에 1년 뒤에 XM으로 바꿔야지. 바이크 재산세 내시지 않았나요? 바이크는 재산세 안 내요, 랄프 씨. 검색해보세요. 그냥 갸우뚱하지 말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예, 안 내요. 안 내요. 없어요, 랄프 씨. 좀 가만히 있어요. 최산세가 자동차 세잖아요. 내잖아요, 오토바이. 자산으로 치는 그 아휴. 이러니까 네가 자막을 노트그릇을 노트그릇으로 쓰는 거야. 내가 창피해서 정말 창피하더라. 음식 갈비탕 논란. 야, 노트그릇에다. 왜 노트그릇을 노트그릇이라고 해? 야, 지금 뭐 전복까지 얹어. 어. 노트그릇, 노트그릇 자막 딴 놈 기초 상식 박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 그러니까 내기는 내. 랄프 말이 맞아. 내기는 내는데 1년에 18,000원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돼. 그러니까는 사실 1년에 18,000원은 사실상 치킨 한 마리 부담되지 않는 예. 그거죠? 예. 1년에 이거밖에 안 내. 하지만 차는 얼마 내지? 자동차세 몇십만 내죠?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어. 자동차세랑 재산세랑 다른 말이.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 거야. 그래서 뭐 1년에 18,000원이니까 거의 뭐 거의 안 낸다고 봐야지. 코빡잉 저 새끼 내보내. 아니 내보내. 아니 내보내. 딱 봐도 아니, 그냥 아니야.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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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피 좀 더 줘라. 나 왜 이렇게 커피 많이 먹냐 오늘? 3잔째 아닙니까? 응? 네? 왜 3잔째야? 이제 먹으면 3잔이죠. 이거 2잔 먹었으니까. 아, 아까 안방에서 먹었던 거 1잔, 네. 여기서 1잔. 아, 나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괜찮아요. 커피는 먹어도 뭐 몸에 안 좋지는 않아요. 살도 안 찌고. 무서워서 채팅 치겠노 이기 나가 그 이기라는 그 이기라는 말 자체가 아주 역겨워. 나가 나는 이제 주특기를 심심하면은 시청자 한 명 잡아다가 그냥 물에 빠쳐 물에 빠치기 이게 내 주특기로 갈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오해 사기 싫고 막 누명 쓰기 싫고 억울함이 싫어서 매번 덜 떨어지는 시청자들 채팅 다 받아줬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야. 니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 니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건 뭐라고 규정을 짓건 상관없어. 난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보낼게. 그게 맞아.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비한 빈정거리면서 뭐 무서워서 채팅 치겠노 이거 덜덜덜덜 나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보낼 거야. 나가. 이게 맞아. 왜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게 최종 인간 혐오의 진화 단계 중에 맨 마지막 단계야. 무시 단계. 무시 단계 그 전까지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 줄 알아?
사람에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자. 배려. 이해 배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숨이야, 한숨. 참아. 참고 자꾸 얘기를 해. 얘기해주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열변이야. 열변. 끝까지 그래도 뭔가 교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그게 어제 단계였어. 근데 오늘은 무시야. 그냥 무시. 네가 억울한 건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억울한 건 관심 없고 나한테 의미 없어. 너의 모든 행동이 나에게 의미 없어. 나가. 이거야. 그래서 난 이제 무시 단계로 가버린 거야.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 혐오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 자꾸 이렇게 방송하면서 막 심리적으로 막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걸로 자꾸 호소하는 이유가 그 진짜 실제로 내가 그래요. 기분 좋게 방송하고 싶은데 좀 덜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 막 상대하고 싶지가 않거든. 기분 좋게 방송하고 싶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잖아. 왜 이렇게 짜증내고 있냐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하냐고. 기분 좋게 방송하면 그만 아니냐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래서 진짜 무시하기로 했어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답인 것 같아. 안 맞는 사람은 무시하자. 그게 최종 진화 단계야. 나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함이야 이게. 사실 이번에 채팅 때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진짜 한번 블랙을 싹 다 풀어볼까 그 생각도 했었어. 그냥 별개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싶었는데 아니야. 지금 몇 명 돼 있어? 아 장실 갔구만. 모르겠어 난 몇 명인지. 한 13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1300이에요, 1300. 한 2년 모았어. 2년.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런 주제로 방송을 안 하고 싶어. 이런 주제로 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싫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얘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스러워. 그 정도로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이골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냥 말없이 강퇴 끝. 그거야. 그게 맞다고 봐. 난 이거 좋아. 약간 산민 아예 산미가 없어요 이거. 이거 산미가 아예 없이 고소한 거잖아. 네. 조금 진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진한 거 없나? 샷을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아 그러면 좀 저기지. 지금도 샷 그 물량에 비해서 많은 거긴 한데. 그래? 네. 아 좋네 근데 진짜 커피 맛이 너무 좋아. 일리.
이거 캡슐 커피 괜찮아, 여러분들. 원래 네스프레소나 이런 것들은 좀 먹어봤을 때 뭔가 인위적인 맛이 있었거든. 근데 카페 커피랑 똑같네 맛이. 괜찮아. 일리 일리. 낮저 밤저 성준 저 내 보내 저 새끼. 아니 내 보내. 일리잖아 일리. 내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밑에 받침 리을인데 그걸 이 끝까지 일리가 뭐임 일리가 뭐임 이런. 내 보내 저 새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내 보내. 아 장난이야 사실. 어제 방송이 여파다. 어제 방송이 여파야. 그렇습니다. 예.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풀 영상을 아프리카로 한번 다시 보기를 봐봐. 처음에 켰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 좋게 방송했거든. 근데 자꾸 뭔가 좀 깎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전란 차승원. 전란 재밌었어. 요즘 이 배우님 뜨시던데? 전란에 나오셨던 그 여배우분? 그 지옥 마지막 장면에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SNL도 나오고 그 배우분이 좀 뜨시더라. 김신록 배우. 아니요, 이제 아프리카 TV는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예, 숲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숲. 네이버에 숲을 검색해 볼까요? 숲. 아우 많이 나오네. 이게 그 명사라서. 예. 숲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 SOOP 숲. 이젠 스트리머로 불러주세요. 숲. 이제 숲과 스트리머란 명칭이 더럽혀지겠네. 조두순이 조일순으로 바뀐다고 범죄자인 게 없어지지는 않지. 야.
대외적인 이미지가 뭐 아니 난 이제 좀 궁금한 게 약간 그 이제 역캠을 하다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아예 그냥 성상품화 시켜갖고 그거를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영상 클립을 갖다가 자기 신체 일부를 막 보여주면서 뭐 어떤 행위를 하면서 갖다가 그 영상을 갖다 파는 그 팬틀이나 그런 플랫폼 있잖아. 거기는 되게 나름대로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뭐 UFC 여성 선수, 뭐 모델, 배우 이런 사람들도 다 그걸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더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 그게 되게 신기해. 거기는 아싸리 그런 느낌인데 뭔가 팝콘처럼 완전히 그냥 최악의 이미지 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뭔가. 그래서 그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막 돌을 던져. 거기에다 대놓고 여기 유명한 누구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잖아. 올리팬즈 한다고 막 뭐 이게 뭐 창녀랑 다를 거 없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창녀랑 다를 거 없다니. 여기 지금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이 사람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뭐 창녀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름대로 반박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쁘게 태어나서 그런 걸로 돈을 번다는 거는 진짜 지금 시대를 잘 만나서 꿀통 아닐까? 꿀통? 개꿀통 아니야? 아니 내가 실제로 그거를 하는 이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뭐 이제 걔네 집에 갔어. 무슨 사이인지는 뭐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걔네 집을 갔는데 막 되게 야시시한 반스 같은 거, 이게 반스 같은 바지, 뭐 그냥 진짜 천 쪼가리 이런 것들이 막 집에 있어. 그래서 야 무슨 넌 뭔 집이 무슨 성인용품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 창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다? 야 이게 이 요상스러운 이 딜도 이런 거 뭐냐? 야 방울 달려 있는 이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다? 그런데 자기 이제 찍을 때 쓰는 그런 거래. 그래서 아 그러냐고. 골 때리더라고. 야 그래서 이걸 얼마 버냐 물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벌더라. 개꿀통이긴 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클립으로 이제 갖다가 팔고 또 그런 그 구독자 무지하게 영상을 많이 갖다가 사더만. 미국에서 잘 나간 애들이 500억 정도 번다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일개 이거 이용하는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억대 돈을 그냥 만진다고 하더라고.
수억 원대를.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랑 자기 인스타그램이랑 연동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는 DM으로 받아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인사가 되는 어떤 문 남성의, 돈 많은 남성의 어떤 꾀임에, 그래서 미팅도 하고 그냥 뭐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접대 면접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미팅이라고 좀 이쁘장하게 또 포장을 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번 만나는데 대해서 뭐 어떤 계약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니, 난 굳이 뭐 비판하고 뭐 하고 싶지 않아. 비난하고 싶지 않아. 얼굴이랑 몸이 어땠냐고? 그게 왜 궁금한데 너는? 좋으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겠지?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뭐 아예 대놓고 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냥 확실한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그닥 뭐 이렇게 음지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나름대로 거기도 하나의 어떤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완전 미국 시장이나 그런 데서도 완전 탑급은 안 하겠지. 배우로서도 완전 탑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올리팬즈 이런 거 하겠냐고. 그래서 뭐 애매하게 뭐 이렇게 활동하느니 뭐 무슨 모델 해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도 프리랜서거든. 일이 안 들어오면은 돈을 못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 빡세게 짧은 기한 내에 돈 빡세게 벌어가지고 뭐 포르쉐 뽑고 막 이러더만. 어린 나이에 포람페를 타고 다니는 거지. 삶의 질은 너무 좋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올리팬즈 하는 누나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딱 그 질문 있잖아. 개 꼰대 같은 그 질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질문이 아니야. 네 나중에 자식 낳았을 때 네가 네 자식이 Wanna be a lawyer? No, you won't happen. Yeah. You go, yeah, but look at all my stuff. They can cry in a Ferrari. 뭔 말이냐? 나중에 네 자식이 네가 올리팬즈 이런 걸로 번 돈 벌고 그런 걸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네 엄마가 약간 좀 그런 계열에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럼 어떡하냐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이야.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대신 울어도 슬퍼도 페라리 안에서 울 수 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
이 여자는 작년 기준에 월 약 1억 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월 1억 버는 서양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그쪽이네. 뭐 저 아이고 떠나네. 아이고 오랜만에 시청료 시원하게 박아봅니다. 히히바이 강재현 2년이 되네요. 형님이 저 똑배기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죽는다고 했는데 동네문에서 히히 기억하시려나요? 닭만장 닭꼬치 먹으면서 그 추운 데서 맞아. 어 기억난다 구갱이. 야 오랜만이다. 바이크 팔았구나. 야 드디어 어 그 바이크판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드디어 저기가 능지가 생겼구나. 능지가 상승했구나. 팔았구나. 아, 잘했다. 근데 가족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치? 그 와이프도 있고. 어, 능지가 상승했구나. 축하해. 그게 맞아. 나도 와이프랑 자식 새끼 있고 그러면은 어, 여우 같은 와이프랑 집에 들어오면은 여우 같은 와이프랑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있고 그러면은 나도 바이크 안 탈 것 같아. 어. 잘했어, 잘했어. 능지 상승 축하하고 뭐 저 패밀리 카 하나 뽑아. 어. 대형 SUV 뭐 펠리쉐이드 같은 거 하나 싹 뽑아 갖고 그걸로 가족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맞다. 응? 어? 펠리쉐이드가 진짜 그 패밀리 카로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야 재작년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바이크 타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막 방송마저 제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다녔던 때 이제 동대문 가가지고 이제 닭꼬치 먹는 닭만장이라고 있어. 동대문에 이제 상가 그 상인들 많이 즐비한 곳에 이제 그 코너바리에 이제 닭꼬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닭꼬치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노가리 까고 담배 피고 그럴 때 이제 봤던 친구인데 아 바이크를 접었다고 하네. 갖다 팔았다고. 잘했네. 아무튼 이 여자 파이터네 파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런 뭔가 이 올리팬즈라는 성상품화 또 확실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좋은 삶 높은 삶의 질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어떤 또 유명한 UFC 여자 선수가 그들은 내게 빵 한 조가리도 어, 보태준 적이 없다. 그들이 뭐라고 하건 나의 어떤 어빌리티나 나의 선택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뭔가 나는 그때 뭐 좀 멋있더라고. 그런 판단과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이 중요한 거라서 어.
그런 세상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저 트위치 스트리머 강은경인가? 강인경인가? 그 사람도 그랬잖아. 뭐 나 이제 플랫폼 어디 갈까 하면서 막 플랫폼 고민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는 거 어떻겠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뭐 거긴 좀 거기 완전 무슨 뭐 창녀촌이다 뭐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상 제일 벗는 수위가 센 거는 강인경이었고요. 그게 참 모순적이고 웃기더라고. 그게 그게 되게 웃겼어. 개그 그게 약간 킬포에서 킬포 그 영상이. 바로 잡아야 될 건 시청자들 문제였지. 근데 그건 시청자들 문제지. 그만큼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와서 방송을 켰는데 그닥 뭐 민심이 좋지 않았나? 어디서 하지 지금? 체질이 아닌가 보네. 아, 치지직. 투아 저 새끼 내보내. 뭔가 눈에 이제 이상한 새끼 있으면은 딱 그냥 문제가 있는 새끼네. 잘했어. 그러니까 눈밖에 나는 새끼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새끼야. 그러니까 내 편견과 내 선입견이 나쁜 게 아니야.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 진짜 한 20명 중에서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네 문제. 그건 네 문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 4시 반 정도 예, 그쯤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딱 풀타임으로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저 야방에서 강화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 관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하는 내용 거기 이제 보니까는 130kg다, 140kg다 내 몸무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좀 꼴받더라고. 그래서 몸무게를 인증했습니다 오늘. 저 130kg 아닙니다. 130kg, 140kg 뭐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대셔서 이게 장난으로 치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진짜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중계 보이시죠? 체중계 주작 같은 거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체중계 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폴드 폴드 4 무게는 300g입니다. 마이너스 300g 해야겠죠? 올라가보도록. 118kg가 나오더라. 118kg.
아까 친 거야? 아까. 예. 네, 아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제 111에서 113을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좀 쪘지. 예. 네, 쪘어요. 한 6kg, 7kg 정도 찐 것 같아요. 링크 보내놨어요. 이건 작년에 찍은 거. 이건 작년. 네. 안녕하세요. 면상은 지금이 더 낫다. 몸을 좀 재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8kg가 쪘다.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극적극적 하냐면, 아니, 그렇다고 돼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니, 난 돼지인데, 돼지가 아닌 게 아닌데 뭔가 이런 짓을 하는 것 자체도 멍청한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130kg, 140kg 드립치면 졸라 열받고. 저한테 댓글은 이제 몸무게 얘기보다 얼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젖까지 생겼다. 혹시 저한테 똥 드셨냐? 아니, 그건 당신의 주식이잖아요. 예.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간호사가 똥 넣어주셨잖아요. 예. 인큐베이터에서 똥 처먹고 자란 게 당신이잖아요. 예. 이유식으로 똥에다 우유 섞어가지고 드셨으면서 뭘 저한테 똥 먹었냐 그래요. 당신의 주식이잖아요. 예. 아, 유치하다, 유치해. 너무 그냥 안 받아주고 그냥 막 쳐내는 것보다도 한 번씩 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차원적인 그 개그 요소잖아. 맞죠? 방송 초반에 비해서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좋다고. 그럼 풍선을 좀 쏘겠니? 친절이야? 저 새끼 생일 때 쐈냐, 랄프야? 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010개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날 장부를. 장부 까봐. 아, 300개 두 번 쐈어? 네, 맞아요. 1000개는 못 쳤어. 아유. 야, 방송 그렇게 오래 본 놈이 600개가 뭐냐, 형 생일날. 개놈의 새끼야. 안 쏜 사람보다 낫잖아. 야, 나라고 내가 친절이어도 나한테 천식게 쏘겠다. 그동안 방송 본 시간이 얼만데. 내적 친밀감 충만하겠다. 어? 유대감 확실할 텐데. 형편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려운데 방송 볼 시간이 있어? 어? 열심히 자기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100만 원 달래?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야. 그날에 나에게 진짜 진심 어린 선물 한번 해주는 건데 나는 그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형 편이 나아지도록 해서 형 팬이 될게요. 오, 이 자식 뭐 아주 저
저 래퍼 가사 같다. 라임 좋다. 그럼 너가 형 편이 나아지도록 형 팬이 되기 위해서 형이 너를 패 죽여버릴까. 장난이고 친절아. 일 열심히 해라. 응? 내년에는 꼭 천식에 쏘자. 알았지? 패 죽여버리기 전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네. 오늘 저기 뭐 컨텐츠 시작 전에 좀 저 시원하게 좀 저 다들 예 방 아 우리 구갱이 자. 바빠서 못 봤네요. 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래 그래. 아이 고맙다 구갱이. 능지상승한 우리 구갱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번영이 깃들길 바란다. 이거 완전 축복이야. 코왕의 축복. 코왕의 교황이 있다면 여기 인방에는 코왕이 있어. 코왕의 축복이야. 너의 가족의 안녕과 건강과 평안과 번영이 깃들기를 바란다. 오늘의 컨텐츠는 일단은 내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방송 킨지 벌써 2시간 아니 1시간 반이네? 아닌가? 2시간 반 됐네? 뭐야 뭐 했다고 2시간 반 이렇게 흘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체감상 나에게는 1시간 2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순삭돼 버렸나? 네. 뭔 소통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3시간 동안 6명 강퇴됐어? 양호하네. 완전 양호원이네.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양호하네. 10월달에 또 볼만한 영화 없나?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또 놀고 싶냐. 위로. 스마일 2 썸네일만 봐도 전형적인 영화 포스터만 봐도 전형적인 티네이저 슬래셔 무비 같은 느낌이네. 스마일 2 저런 영화 많이 있었지. 입을 찢어가지고 죽여버리는 해피 데스 데이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건 약간 계속 그 되살아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장르잖아.
볼 거 없다. 볼 게 없어. 11월은 글래디에이터 2 막시무스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드웨인 존슨 나오는 레드원이라는 영화. 바스터스 거친 녀석들, 요거 2가 나오네. 히틀러 암살단. 에이, 짝퉁이네. 짭이네, 짭.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뭐 저 12월 달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 2나 봐야겠네.